몇개 생길 거고, 그 다음 직원들도 생길 것이고, 예산 배정될 거고, 그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과대학 업무가 없어지면 교육부 산하의 의대국이 없어지냐?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안 있겠습니까? 그래, 전부가 뭐죠? 그냥 빨대를 세금이다 꽂고 뭡니까? 끝까지 빨아먹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기가 찬 거죠. 음. 여기 보시면은 교육부가 의대 전담, 예? 의과대학 전담을 하는 의대국을 만드는 겁니다. 의대 업무가 폭증해서 도저히 담당할 수 없다. 그럼 의대 업무가 없어지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예. 관계 없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졌으면 일단 관조직은 만들어지게 되면 없어지기가 힘드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전라남도 목포시에 가면은 시내 한 가운데 한국은행 목표 본부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일제 시대 때 목포에 쌀을 많이 보냈으니까 그때 아마 여러분들 조선 무슨 뭐 무슨 은행 조선은행으로 생겼을 겁니다. 세월이 이름 70년 흘러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디지털되어 있는데 목포에 여러분들 한국은행 지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없는 거죠. 한번 만들어진 관조직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부가 의과대학 업무를 전담할 부서인 의대국 신설을 추진한다. 그게 전부가 뭡니까? 그냥 해먹는데 도사들인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 큰 사건이 터졌으니까 전부가 다 해먹는 겁니다. 예? 전남은 전남국립의대 이름 생겨 가지고 한번 해먹고 경북은 여러분들 뭐죠 경북국립의과대학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먹고 교육부는 뭡니까 의과대학 국을 실시해 가지고 한번더 해먹고 <laughs> 전부가 다 해먹는 겁니다. 뭐 공무원들한테는 좋죠 국장님 다. 국장님 자리도 하나 생기고, 과장 자리도 한 서너 개 생길 거고, 예. 그럼 뭐 인사 적체 때문에 고민인데 다 여러분들 자리 하나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나라 돈을 그냥, 그러니까 부도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빼먹을 겁니다. 나라 돈을. 예. 그래서 뭐열 명이 할 일을 뭡니까? 예. 열 명이 할 일을 열명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100명 뽑아가 여러분들 공무원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또더 거두야 되죠. 세금을 더 거두니까, 예, 그 다음 민간 활동이 계속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 교육부는 의대 관련 업무를 인재정책실 산하의 인재정책 기획관실과 지역인재정책관실이 나누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으니까, 그냥 교육부 사나이, 그냥 의대국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니 가는 겁니다. 나라가 순식간에 여러분들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제눈에는 그냥 그게 보여요. 나라가 가라앉는 거가. 예. 왜냐하면 매일 뭡니까? 여러분들 6시간, 8시간 투입해 가요. 나라의 사사시를 다 보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국민들이 아우성 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선거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이 그때 다 뭡니까? 예, 본인들 본인들이 제왕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뺏긴 겁니다. 보시면은 공무원들 참 여전하네요. 자신들이 삽질해 놓고는 문제 해결한다고 예? 국을 만들어서 인원과 예산 늘리고 의대 국장 자리도 신설입니까? 당연히 신설되겠죠. 29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하는데 29명이 찬성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이제. 의대국을 신설한다고요? 사범대국도 하나 만들고 상대국도 하나 만들고 공대국도 하나 만들고 농대국도 하나 만들고 마구마구 신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하고 조선시대하고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냥 편대 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제발 의대국 신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규제를 만들어 내려고 이러십니까? 정부 조직 가운데 대표적 규제부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의대 편계되고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자신, 내 가족, 내 지역,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여름 혼란스러운 와중에 전남 국립의대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정부 힘을 받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속도를 내다. 전남도 11월 21일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추천서 제출. 11월 26일 국립안동대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전라도 이름 하나 주면 경상도도 하나 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laughs> 네. 나라란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이 나라가, 나라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이 박민수 씨는 이렇게 흔히 웃고 뭡니까? 전라도 이름 떡 하나 더 주고 나면 본인도 보호가 될 테니까. 네.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 속도. 의록에 반발하다. 의과대학 정원 재논의 중에 어불성슬이다. 윤석열이 약속했던 전남국립의대 신설 건물살 하약교에 불을 붙이는 행국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흥하기는 여러분들 어려워도 말아먹는 것은 금세 말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나라가 그냥 말아먹는 거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빛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인 빛 규모를 알수 있는 지표가 분모의 국내 총생산 GDP, 분자의 빛 빛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빛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하단에 있는 거 여러분들 어제 보셨지만 뭘 뜻합니까? 예. 비금융 부분에 속한 기업들의 부채 규모입니다. GDP 대비해 가지고. 예. 외환위기 때보다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외환위기 때는 한4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GDP 100에 기업 부채가 45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GDP 100에 기업 부채가 92까지 올라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도 이런 그동안 사업 확장 때문에 빚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롯데그룹이 한 40조 정도 빚을 졌지 않습니까? 예. 롯데그룹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빚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민간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민간 부채도 외환위기 때 이름들 GDP 100에 민간 부채 109, 지금은 GDP 100에 민간 부채 114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빛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이 정권 회사의 대표 이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기업들이 빚을 줄이는 그런 예, 구조조정이 아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게 첫번첫 첫 이제 경우가 롯데그룹이 이제 해당된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간 것이고. 전부 다 빚을 많이 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부채. 가장 좁은 의미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만 합쳐가지고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국가 채무 수준을 보게 되면 50%까지 올랐는데 이걸 뭐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공기업 포함하고 그 다음에 뭐 연금 충당 부채까지 다 합치게 되면 120% 130%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더라도 별로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비관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이런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롯데그룹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롯데그룹이 지금 대기업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외환위기 때 빚을 좀 줄였다가, 그 다음에 한 20여 년 동안 빚을 다 많이 늘려온 겁니다. 처음에 외환위기 끝나고 한 5년에 10년 정도는 좀 조심했고, 그 다음에 2010년대 들어서 빚을 많이 늘렸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는 외환위기 때 하도 이런 빚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그 기억이 생생한 것이 되게 한 10년 정도 갑니다. 어느 나라나. 경제위기를 겪고 한 10년 정도는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10년을 넘어서게 되면 망각, 잊어버리기 때문에 롯데그룹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롯데그룹은 상황이 좀 나은 것이 롯데그룹은 부동산을, 좋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부동산을 이런 매각해 가지고 현금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롯데그룹보다 훨씬 더 불리한 기업들이 꽤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외부적인 충격, 환율이 이런 데 뭡니까? 급락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쇼크가 오게 되면 이제 재무가 굉장히 건실하지 못한 기업들 순서로 어려움을 겪겠죠. 롯데는 이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들도 알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여차하게 되면 부동산을 청산해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들 이 롯데 타워만 하더라도 이게 뭐한 6조 정도 자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롯데그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네요. 기간 투자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한 것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회의가 있었네요. 한번 보시죠. 롯데그룹이 최근 제기된 유동성 우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토지 자산 재평가, 예, 땅을 워낙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산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뭐한 10여 년 정도 자산 평가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 현가로 이러 자산 평가가 되면은 자산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 은 그러면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백화점, 호텔 매각 이런 거로 예. 이제 현금을 구해가지고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룹의 상징이자 현재 가치 육조 원대로 추산되는 롯데 월드 타워를 은행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 금요일 날 여의도에서 기간 투자가 대상 기업 설명회 IR을 했는데 한 300명 정도 가 왔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기간 투자자 300여 명이 몰린 이번 설명회는 롯데 지주 홀딩 컴퍼니 죠인 롯데 케미칼, 롯데 건설, 롯데 쇼핑 주요 계열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3대 축이지 않습니까? 석유학, 화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건설. 세계가 다 지금 이렇게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롯데 쇼핑은 7조 6천억 규모의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고 15년 만에 이루지는 재평가기 때문에 그동안 토지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그룹 재무 유동성이 개선될 수가 있다. 지금 은 15년 동안 자산재 평가를 안 했으니까 현장에 낮게 이름들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롯데는 그래도 꽤 괜찮은 상놈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요지에 워낙 좋은 땅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들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토지를 얼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디레브리징 빚을 갚아 나가는 그런 활동이 기업들이 름재 전개하는 겁니다. 예. 그는 앞으로 민간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업들이 디레브리징 빚을 이렇게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이 보시게 되면은 그다음 롯데 백화점은 이제 부산 센텀시티점을 팔고 예. 그리고 롯데 케미칼은 롯데 월드 타워를 담보로 회사체 신용도를 보강하고 예. 롯데 케미칼은 2조 450원 규모의 공모회사체와 관련 투자자들과 맺은 재무특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 이번에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그룹의 핵심 자산인 롯데 월드 타워를 담보로 은행 보증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싼 기초 화학 제품의 비중이 현재 롯데 케미칼에 차지하는 비중이 67%인데 그것을 30%까지 낮추고 첨단 화학 제품 매출을 8조까지 성장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기간 투자자단에 설명하고 그 다음 롯데 건설은 이자 비용 축소를 위해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롯데 호텔도 중저가 브랜드인 L7, CT 등을 자산 매각해 가지고 여러분들 현금 보유고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석유학이 이름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중국이 이름 생산 캐파를 워낙 이름 많이 늘려놔가지고 이게 신소재를 이게 이제 정밀화학 제품. 고부가치 화학 제품인데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금 찾아내야 되지만 시장에서 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예. 말은 하기야 쉽죠. 고부가치 상품을 찾아낸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롯데케미칼이 돈을 참 그동안 잘 벌었네요. 2015년부터 201주년까지 1조 넘는 영업이익을 매년 벌었으니까 그전에도 중국 특수 때문에 돈을 무진장 벌었을 겁니다. 아마 외환 위기 끝나고 중국 특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 돈들을 다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다른 화학 업종들도 어렵네요. 왜냐하면 기초 화학 제품 차지하는 비중이 40%다 이상이니까 예, 석유화학 제품이 돈을 참 많이 벌어줬습니다. 중국 때문에 돈을 우리가 참 많이 벌었죠. 지난 20년 정도 예, 석유화학도 어마어마하게 중간제지 않습니까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해서 중국이 그걸 가공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았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예, 우리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의 5위라고 합니다. 1번이 반도체일 것이고 2번이 자동차 일 것이고 그다음 뭐죠 무슨 기계 그중에서 이제 석유화학이 5등 정도 차지하는데 근데 중국이 워낙 생산 여러분들 캐파를 늘려 가지고 한국 제품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 도 2010년에 47%에 37% 떨어졌고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도 줄어들었고 마진도 굉장히 박해졌겠죠. 국내 석유학 업계 영업이익률이 2 0 2 1년도 13%에서 2023년도에 0.6%까지 떨어진 것. 여기 보시면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뭐 가장 큰 요인은 중국발 공급과잉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대표이사들 내보내고 사람 내보내고 공장 폐쇄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에스, 롯데 케미칼이 이제 아마 기간 투자자들한테 신소재와 친환경소재, 바이오소재 등 아직 공급과잉이 나타나지 않은 석유학 산업 분야의 체질 개선을 모색 중이다. 예. 그게 심야 이야기에요. 그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롯데 그룹으로서는 롯데케미칼과 관련된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종의 방어적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줄여가지고 나가는 캐시가 나가는 걸 줄이는데 근데 이제 고부가 같이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쉽겠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닥터 AI 함께 한 겁니다. 롯데 케미칼의 유동성 위기 쓸 때문에 국내 화학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롯데 케미칼만 하더라도 법용 제품인 저렴한 중국과 경쟁하는 기초 화학 제품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67%나 됩니다. 결국 수익을 개선해서 계속해서 남기기 위해서는 신소재와 정밀 화학 제품을 만들어 낼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연구개발과 함께 시장의 수요가 있는 정밀화학제품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롯데그룹이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스은 진화할 수 있을지라도 롯데케미칼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회사로 전환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어적 구조조정은 진통제를 투입하는 것이 진화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네. 닥터 AI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롯데 그룹이 부동산 자산과 가용 예금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라도 롯데 케미칼의 근본적인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용 기초 화학 제품의 높은 비중 67%는 회사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롯데 케미칼의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소재와 정밀화학제품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서는 복잡한 과제입니다. 정밀화학제품 시장의 성공은 시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 케미칼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방어적 구조조정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귀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겁니다. 시간을 많이 놓친 겁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건데, 특히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의 시간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거란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 그런 타계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국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석유화학회사 가운데서도 범용제품인 기초화학제품의 비중이 67%로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새로운 여러분들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한국의 화학업계에서 고부가같이 화학제품을 가장 여러분들 잘 찾아낸 경우가 하나가 지금 돌아가신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이 진두지휘했던 이서판텍스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목숨 걸고 연구개발해가지고 10년 정도가 걸려가지고 세계 4위 4등으로 이러들 스판텍스를 개발했고, 이 스판텍스가 지금 효성그룹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걸린 겁니다. 10년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에 나와가지고, 우리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친환경 소재, 신소재, 바이오 소재들을 여러분들 찾아내가지고 현재... 제품 의존도를 기초 화학 제품의 이름들, 가격이 싼 제품의 의존도를 지금 67%에서 30%까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되는가, 야, 말은 좋은데, 스탠팍, 이 스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응? 예, 조승그룹의 스판텍스가 이걸 찾아내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신소재 개발엔 그게 쉽년이야기예요 말처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 이야기죠. 뭐 효성그룹은 저런도 완전히 이제 그냥 탄탄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수익 모델에서 돈이 나올 때 목숨 걸고 또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 이름들 황금 법칙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처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돈이 돈을 만들어낼 때 그때 목숨 걸고 새 것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대한민국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이 좀 들어올 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못 만들면 롯데의 이야기가 롯데만의 이야기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예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롯데그룹의 총 부채 규모가 30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SK그룹의 경우 부채가 200조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채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보시게 되면은 지난 10년간 많은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확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빚을 많이 늘린 겁니다. 그 여러분 보시기, 이 이제 닥터 AI가 한국 기업 전체 주요 그룹들의 부채 규모는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SK그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겠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는 총 부채가 160조 정도. 신용평가에서는 177조. SK 내부는 약 부채 비율이 한100% 정도 되는 걸로 보인다. 왜 증가했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 총 차입금 규모가 2020년 대비해서 72% 늘어났다. 그래도 여러분 SK그룹은 지금 SK하이닉스가 한참 선전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3분기한 7조 정도 남겠지 않습니까? 영업이 익을 그러니까 뭐, 예, 배터리가 조금 여러분들 부진하더라도 예, 그거 할수 있는, 걸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빛이 2020년에 대비해서 72%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한 정권사의 대표 이사께서 발표하신 이 GDP 대비 기업 부채, GDP 대비 가계 부채를 보면 야 이게 빚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룹들도 굉장히 빚이 많겠구나 생각해 하는 거죠. 이번에 롯데가 이런 40조, SK가 한 150에서 한 170조 정도 되는 뭐야 빚을 갖고 있는. 사업을 하면 또 빚을 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라든지 예. 뭐 그런 반도체 산업은 선행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걸 잘 이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SK 같은 경우는 빚이 좀 많지만 예. 그룹의 큰 축인 하이닉스가 고대역풍 메모리 때문에 돈을 계속 버니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롯데그룹처럼 빚은 40조 정도지만 캐시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정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새로 돈을 버는 방법을 못 찾으면 그 다음에 바로 위기가 오는 거지. 하, 여러분, 사는 게참 전쟁이지 않습니까? 피 같은 돈을 벌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껴 쓰고, 예, 그리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항상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을 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다루면은. 해당 분된 분들을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것보다는 책근지심에 앞서는 거죠. 노력 안 했을 리는 없을 거고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이 미국을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뭐전 세계에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통령제고 이 대통령이 이제